10m가 넘는 고립을 합니다. 근데 이거 몇 년에 한 번 딱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일본에서 데려와서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꼭 통도사에서만 해요. 거기 전용으로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자, 그거 영인본. 이것도 실제 사면 굉장히 비쌉니다. 2.1관, 만! 만! 만 하셔도 만 나오고, 15,000! 15,000! 15,000 나오고, 2만! 2만! 15,000에 예림. 예림. 일본 사람들이 저게 가가미 신사에 있는 저 불화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저게 이제 무상으로 대여해줄, 통도사에 대여해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카메라인 4천만 화소짜리로 저걸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얼마나 정밀하게 사진 찍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그 철령이 돼갖고 한국에 제공할 정도로 걔네들 우리나라 문화재지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아사예요. 아사고 10호짜리고 그림 좋네. 요거는 뭐 마치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마치다. 요건 외국 그림 같아요. 마치다. 요건 한국 그림인데 아사의 다 고급 그림이에요. 요것도 여기다 바로 여기다 그림 점 하나 찍으면 되겠네요. 작품 되겠어요. 석점 만 갈게. 아, 넉점에 만. 요 그림은 액자 바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넉점 만? 아, 만 또 두 번. 15,000! 15,000! 15,000에 2만! 2만! 15,000에 예림 사장님에게 감사합니다. 아, 성함 한창교 선생의 옥주산인 성함 한창교 이렇게 됐네요. 코가 똑같네. 한참 진도가 나온 자 서의 천재입니다. 아, 입선기로 엄청나죠. 자, 다 아십니까? 만 갈게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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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같고 액자 먼저 사실 텐데. 자, 운봉 선생의 장미 그림이에요. 장미. 또 동양화에서는 장춘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랫동안 청춘. 청춘을 오랫동안 안정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장춘화 그림, 장미, 망각해, 맛! 운봉, 14년 다 했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맛! 맛! 네네. 영화가 요즘 비스밀어서. 두점 같이 가죠. 두점 같이 갈게요. 춘신도랑 우봉 선생 거. 어쩔 수가 없고 같이 올리죠. 두 점에 맛 갈게요. 맛! 만 나왔어요. 두 분이에요. 또 15,000! 15,000! 자, 만 빨리 드시면 만! 명품 사장님에게 같이. 동파나예요. 동파나. 동파나. 동파나를 이렇게 느껴서. 자, 우리 떡파는 우리 어머니 상을 딱 표현했네요. 동파나, 액자도 나무 액자에 아주 고급으로 만들었어요. 만 가겠습니다. 만! 만 나오고, 15,000! 15,000 나오고, 2만! 2만 나오고, 25,000! 25,000! 한 개씩 2만에 선생님에게 낙차. 선생님. 네. 요 이동숙 씨 파나. 50에 8이에요. 50에 8. 요거 저 테이프 찐이니까. 알코올로 닦으면 금방 지워지는 테이프 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동숙 씨 파나 바람 부는 산이네요. 50에 80. 아주 작품 적정 사이즈네. 적정. 50에 8. 만 갈게요. 이동숙 씨 파나. 2만 나오고 3만. 3만. 저 2만 하셨어요. 2만 두 분. 2만 5천. 2만 5천 나오고 3만. 3만. 2만 5천에 안성으로 남자. 자, 요것도 안에 사인이 있어요. 99년도 작품인데
네. 초상 그림인데 누군지 모르겠네. 작가 안에 사인이 있어요. 만 가겠습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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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사인 있어? 아, 김혜숙! 김혜숙 씨인데 그 작품이 있고요. 그 클림트의 크림트 영인본, 이것도 나무 액자예요. 액자가 좋아요. 액자 쓰셔도 돼요. 네, 석점에 만 가겠습니다. 만! 석점 1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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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탁본이네요, 탁본. 이거 탁본인데 해봉이 탁본을 했다고 해서 어탁? 예, 어탁인데 야 이거 작가가 탁본한 사람이 자기 사인까지 넣었어요. 야, 탁본인데 어, 막 생생하네 아주. 재밌습니다. 청호에서 낚았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런 점인가. 자, 만 갈게요. 만! 만다고 15,000! 15,000! 만에 김호 선생님 낙차. 그 고기 빼면 매운탕 끓일 수 있지. 네. 옥천 선생 모르겠네. 옥천 선생의 가을 풍경인데 스키시에 그렸는데요. 좋아요. 작품 좋습니다. 옥천 선생 그러려고 나무 액자가 좋아요. 만 가겠습니다. 만다고 15,000! 15,000 2만! 2만! 15,000원에 명품 사장님에게 낙차. 같이. 자, 요거. 아까 나왔던 전명환 씨의 쌍준도. 만 가겠습니다. 만! 만 또, 만 나오고 15,000! 15,000! 만에 선생님에게. 어디요? 두 번, 세 번째. 정말. 예, 요거. 예, 나비 날개로 만든 장식품. 실제 나비예요, 실제 나비. 예, 보통 이게 저 언제? 어디죠? 아마존 이쪽에서 아, 엄청 많은 나비 이런 산지에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자, 만 가겠습니다. 만나고 15,000. 15,000. 개수가 몇 개인데? 15,000! 20만에 김호 선생님에게 낙차. 네. 반야신 여인데, 네. 또 경명주사로 썼어요. 경명주사. 요걸로 써야 이게 자, 악기를 쫓는 힘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인장이나 불교 부적은 다 경명주사 썼는데, 정말 경명주사 써서 이렇게 기름기가 쫙 이렇게 가볍게 베이면서 작품이 좋아요. 반야신경. 요거 두 점에 만! 만나고 15,000! 15,000! 만에 송월로 낙차. 오, 두 마리네? 아까 한 마리인 줄 알았다. 세 마리인데 몰랐지? 에? 아니, 정강. 정강이요? 정강 선생의 쌍호도. 워라 맹호도, 뭐, 천. 맹호 출림도 막 그래갖고, 쌍호도에. 천. 에? 천. 종이가. 네, 노방이라 그렸어요. 자, 만 가겠습니다. 만! 2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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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에. 광주 이회장인데. 네. 자, 유리에, 유리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요거 하나는 좀 맛! 필요하신 분, 맛! 자, 요 동화병. 중국 동화병. 도철문이 쫙 이렇게 있어요. 안에. 자, 요 두 점에 묵직하네요. 두 점에 만 가겠습니다. 만 나오고 15,000.
15,000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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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에 광주 이회장님 2개에 3만원 정찰제요 2개 3만원? 네.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각 1982년부터 2000년까지 대전 미술대전에서 입상한 도록이에요 전체 작품을 다 수록해서 요거 있으면 이 조각 작품 찾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 요거 두 점 요거 같은 이게 한 점인데 두 권 파는 거야 1, 2, 3, 4권 다 있고요 1982년부터 대전이 됐죠 그전에는 국전이라고 그랬고 요때부터 이제 대전으로 바뀌고 자 두 권에 3만 정착자를 협박해요 그러면 한 분한테 송호사님한테 하나 하고 송호 사장님 하나 그 다음에 가연사장님 하나 또 필요하신 분 또 있어요 여기 송호 사장님 또 필요하신 자, 분이요 저 두 권이니까 한 권 쓰시고 한 권 어디서 또 파셔도 돼요 저 뒤에 사장님에게 낙차 또 있어요 됐구나 두 개 그때 다야 더 있어? 아, 또. 저기 어디지? 저기 있어. 저기 하나. 아니, 안 그래 하나. 그리고 하나. 저기 사장님한테 돈 받아. 아, 수지 하나, 수지. 수지 하나. 화이트 라디오. 화이트 라디오. 싼요. 화이트랙 라디오. 싼요 거에요, 싼요 거. 이 위에 이렇게 라디오까지 되는 싼요 자 스테레오 플레이어라고 되어있는데 AMF의 8트랙 스테레오 플레이어 이렇게 좋네요 만 갈게요 싼요 거예요 만 2만 나오고 3만 3만 오디오 아시는 분만 사신 거지 3만 3만 2만 2만에 유사장님 낙차 골드 스타 자, 골드스타 휴대용 라디오 나왔네. 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골드스타라 해서 모델명이 두 개 3만 원씩이에요. 모델명이 RF 1106에 네 개. 송월, 다현, 그다음에 수지한테 두 개씩 나가. 네. 네 세트 나왔어요. 네 세트. 8번. RF1106. 자, 금속 거예요, 골드스타. 만 가겠습니다, 만. 요즘에 이게 가장 대세예요. 요즘 이런 게 금속 거 초기 모델 나오면 뭐 몇천만원 나오고 막 정말 현찰 거래가 되고 박스만. 골드스타 초기 모델 박스만 500만원 팔렸다더라, 박스만. 아래 내용물은 없는데. 어찌 귀하니까 박스가 온전하게 보장된 게 딱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만 여러 분 나오고 2만 3만 3만 나오고 4만 4만 아니 모양이 좋아요. 4만 4만 3만에 자 요 탁상시계 뭐야 자 이거 3단 차납 요거는 대청 걸륨제로 되어있는 자 요건 퇴조라고 그래요 퇴조라고 부르는 조각 화분 하나 샀다 자 요거까지 석정 플라스틱이에요? 요거 참 감옥적이더라고요 네 나무는 아니죠? 플라스틱으로 보셔야지 알기 어려워 이제 겉모양 봐서는 다 플라스틱 같고 어떻게 보면 다 나무 같고 자, 어쨌든 자 석점 1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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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설명 가격 꽤 있어야 돼 만! 예. 없으면 유찰 할게요.
캔톤 일제. 자, 이렇게 폐합식이에요. 폐합식 캔톤 제뉴 레더라고 해서 가죽인가봐요. 진짜 가죽. 이렇게 해서 멋지게 되어있네요. 아주 폐합식이에요. 폐합식 만 가겠습니다. 만 캔톤 만 만나고 2만 2만 시계 모으는 분들한테 좋아요. 2만 15,000 나오고 2만 2만 원하는 가격이 있는데 좀 모자르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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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 25,000 2만에 위회장님 아니 유사장님 낙차. 보스 스피커 102 보스 102 스피커 주제 만 5만 나오고 6만 오디오를 아시는 분만 사는 거니까 6만 6만 5만 예? 5만에 유사장님 자 20호 20호 혼합재료네 혼합재료 철판도 붙이고요 종이도 덧붙이고 유아에 혼합재료로 만들었는데 작품 좋아요 아사에 작가 서명은 없어요 좋은데 작품명이 작품이 아주 좋은데 신경써서 만든 작품인데 만 갈게요 만 만 만 만 만에 혼자서 안성으로 낙차 안성이요 만에 자 요거 30호 사이즈 유화 요건 80년대 작품이네 요것도 사인이 없네 아쉽게 자, 80년대 작품인데 좋아요 작품 잘 그렸네 만 갈게요 만 만나고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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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광주 이회장님에게 박규정이네. 박규정 같아요. 곽씨. 박규정이네. 박규정의 작품. 이거 한국파예요? 예? 한국파? 그리는 걸 포스터에 한지에 그린, 자, 일종의 한국화예요. 서양화도 될 수 있고. 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아크릴 물감으로. 여기 도장 보니까 한국화 작가 같아요. 한국화 작가. 한국 사람이에요. 곽씨에요. 곽씨. 만나고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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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아보면 좋을 작가 같아요. 이거. 작품이 괜찮네. 2만. 2만. 만에 안성으로 낙차. PSJ. 1997년. PSJ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별다른 뭐 힌트를 얻을 수가 없네. 10호 사이즈. 10호 사이즈 우리나라 거예요. 아 근데 97년 PSJ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작품이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나라 하방이에요. 자, 예술 하방에서 만들었네. 자 마음 가겠습니다. 2만 나오고 3만 3만 사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3만 3만 나오고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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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에 송월로 낙차 잘 살았어요. 자, 달마 달마다 달마 대사에 자 이 노역 도회도라고 해요. 노역 도회 달마 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다에 이렇게 나뭇잎 하나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는 대사인데 아주 잘 안 나오는 도상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자수예요. 자수. 자수처럼 멋지게 꾸몄습니다. 만 갈게요. 만. 네? 만 나오고 15,000. 15,000. 만에 우리 주최측으로 낙차. 이것도 혼합재료예요. 혼합재료로 만들었는데
작품이 재밌네. 완전 나무 액자야.